K1 서울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입국한 선수, 지난해 K1 챔피언 바로 레미 보니아스키 선수의 대기실 앞입니다. 일주일 전에 공항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이 선수가 저희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다정다감한 청년이 잠시 후에 링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. 자, 그의 플라잉 니킥을 주목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레미 보니아스키 선수 대기실 앞에서 안진이었습니다.